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이콘을 해제합니다. 탑은 25.5, 버튼 25.5, 레프트 22, 라이트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의 안내선 교차 지점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선이 0으로 기준이 잡히게 합니다. 줌 툴로 상단 위쪽을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위치한 안내선을 만듭니다. 정확한 위치에 놓기가 힘들면 X에 3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Y에 3을 입력하여 각각 3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안내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하단 아랫부분을 확대합니다. 안내선을 왼쪽에서 드래그하여 166이므로 163 지점에 안내선을 위치시키고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246이므로 243 지점에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재단선을 만듭니다. L에 5를 입력하여 5mm의 길이로 재단선을 정확히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수평도 5mm만큼 길이의 재단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재단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오른쪽 상단을 확대하여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패널에서 Rotate 90도를 눌러 회전하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단선을 붙여넣습니다. 재단선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를 선택하여 0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하여 선명하게 이미지를 바꿉니다. 이때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X0, Y0, W166, H246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상단 좌측 안내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아래쪽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외곽선을 만듭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X3, Y3, W160, H240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크기와 위치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를 선택하고 로고 윗부분에 글상자를 그립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하고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합니다. 한글 폰트로 설정한 후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C0, M70, Y85,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패스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냄비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원을 하나 만듭니다. 패스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변색 및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패스 툴을 선택하고 그려진 원을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한글 폰트 및 크기를 적당히 수정하도록 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웨이트를 0.4 정도로 약간 두껍게 만듭니다. 타입원 패스의 옵션스를 클릭하여 타입원 패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플립을 체크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로 뒤집습니다. 입력된 글자의 위치를 디자인 원고와 같은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글자의 앞뒤에 있는 선을 드래그하여 글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색 역시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글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펙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를 0.6, 사이즈는 0, 스프레드 10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패스 문자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나머지 텍스트 문자 역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모든 텍스트 입력이 끝나면 B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확대하고 타입 툴로 글상자를 만든 후 B번호 02를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블록 지정한 후 도듬체 사이즈는 10으로 입력하고 위치를 재단선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돌아와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여 자신의 B번호
01로 저장하면 됩니다. 결과물 전체를 확인하고 작업 폴더를 열어서 01.indd와 01.jpg만 제출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어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의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하도록 합니다.